지난 16일 가능일동 주민센터에서 의정부시 15개 동의 통장협의회장단이 모이는 원례회의가 개최됐습니다. 행정과 주민을 잇는 실질적 거버넌스의 주체자로서 주민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현안사항들을 짚어보는 회의가 진행됐는데요. 특히 이날은 안병용 시장이 방문해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의정부 3동에서는 재개발 관련 진행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을, 의정부 1동에서는 의정부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한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안병용 시장은 질문마다 쉽고 자세한 설명으로 이해를 도우며 앞으로도 주민 소통을 위한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